네, 폭탄의 강도가 세질수록 폭탄 처리반의 능력도 세집니다. 조원준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 들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템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준 씨 함께 모시고 우리의 EOD 함께 모시고 네. 같이 리뷰를 진행을 네. 해볼 건데요. 점점 들고 오는 무기가 흉폭해지고 있죠. 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 이게 106cm짜리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 옆에 헤드가 딱 있으니까 옆에 오. 보면 무서워. 이게 찔릴 것 같고 아. 그래서 지금 저도 최대한 좌로 밀착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기타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크고요. 아우 이게 뭐야? 왜 자꾸 지금 사장님이 우리 원준 씨 온 다음에 신나가지고 이상한 거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세상에 있는 폭탄이란 폭탄 그러니까 다 갖고 아싸 야, 다 갖고 와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오늘도 원준 씨가 저희 폭탄 그동안 또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폭탄이 몸이잖아요. 그거를 폭탄을 이제 해체하러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와주고 계신데 오늘도 네 대에 걸쳐서 흉폭한 것들을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현의 개수도 폭탄인데 네. 폭탄이 또 있더만요. 현의 굵기. 아 맞아요. 그렇죠. 굵은 폭탄도 있고 많은 폭탄도 있고. 네. 맞아요. 네. 폭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졌어.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이 파괴도 딱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꽝 파괴되는 게 있고 여기서 막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터지는 게 있고 아주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원준 씨 덕분에 요새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OD였죠 처음에 했었던 게. 네. 그거 이제. 그 LCD가 깨졌답니다. 네, HD500을 썼었는데요. 보내고 이제 네, 수명이 다하셔서 다하셨군요. 자연사 네, 하셨군요. 오늘 또 그 폭탄 해체 그 장비인 헬릭스를 갖고 오셨군요. 아, 오늘 헬릭스. 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헬릭스 한번 뭐 소개시켜드린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폭탄 처리반의 폭탄 처리 장비. 처리 장비. 네, 헬릭스. 중요하죠. 네, 나중에 또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원준 씨와 함께 리뷰해볼 기어는요. 네, 리뷰해볼 폭탄은 잭슨 멕시코. 잭슨 멕시코의 DKA-8M. HT 프로 시리즈 딩키 8연입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 딩키 8연을 오늘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요. 뭐 사실 저희가 8연을 오늘 뭐 멕시코 딩키 8연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뭔 8연을 해도 다 처음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8연에 대한 레퍼런스를 지금까지 쌓을래야 쌓을 수가 없었는데 네, 원준 씨가 오신 덕분에 계속해서 이제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멕시코 8연 딩키 8연을 해볼 건데요. 잭슨의 그 사운드에다가 거기다 8연까지 들어가서 정말 강력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느낌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소리가 아까 시원하는데 뭘 지진이 들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은 저렴해요. 8연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특수템들 하나 놓고 싶은 분들 이거가 너무 비싸가지고 서브템으로 놓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30만원입니다. 129만 8천원. 그러니까 맥펜 정도 가격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메인 기타가 한 2,300 한다. 네. 그러면 서브 기타로 놀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연주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 해서 사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주 영역 너무 넓어져요. 연주 영역이 너무 넓어지죠. 여러분들 여기는 영역 넓어지는 것처럼 너무 넓어져. 넓어져요. 연주 영역이 갑자기 이렇게 넓어져. 그 영역이 넓어져.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원준 씨하고 같이 리뷰해볼 기어 오늘의 폭탄 처리 리스트를 한번 미리 살펴보자면 다음 시간에는 마콜콤의 SVN7이죠. 7 PRS SE 165만원짜리 7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이바네즈입니다. 아이바네즈는 그래도 다행히 6현은 6현인데 네. 좀 사운드 강렬한 애들 네. 또 RG421 HPFM 모델이랑 PWM100 모델 요거는 메이드 인 앞에 거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네, 뒤에 거는 메이드 인 재팬에서 가격대는 839,000원, 389만 9,000원 팍팍 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원준 씨와 함께 이렇게 네 가지 기어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마지막 것도 폭탄이에요. 굵기 폭탄. 네, 네. 그렇습니다. 굵기 폭탄. 네, 오늘 첫 시간 잭슨 멕시코의 딩키 8연 스펙 살펴볼게요. 할인가 129만 8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넓다.
전장은 106cm인데 진짜 그 일반 기타입에서 6cm 커진 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기타가 가까운 느낌이 다르죠. 예. 무게는 3.59kg. 두께는 옆에 약간 살짝 아치가 있어요. 예. 탑에. 그래서 33에 옆면이 떨어지고 전체 위로 조감으로 보면 37 정도 예. 나오는 두께입니다. 그 두꺼운 편은 아니네요. 네, 얇아요. 네, 두통. 네, 12프레티 뚜레는 89mm고요. 9cm.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지. 넓어졌네요, 영역이. 네. 아, 연주 영역이 너무 넓어. 네, 바디는 엘더고요. 어, 네. 넥은 원피스 볼톤 메이플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들어가 있고요. 네, 들어가 있는데 보이진 않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 핸드 러브드 우레탄 겔이 이제 발라져 있어서 네.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살짝 있어요. 살짝 네. 정말. 네.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플래닛 웨이브 오토 트림 페그에 잭슨 81 헤드스톡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블랙 플라스틱이네요. 너트 너비는 55mm고요. 그렇죠, 뭐 폭탄인데. 네, 지판은 메이플을 위에 잘라서 올렸죠. 네. 네, 지판 공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이어지는 네 혼합 공률, 네 복합. 혼합 공률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711mm예요. 프렛은 24프렛의 전버 프렛이고요. 픽업 이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브릿지 픽업이 다이렉트 마운트 세이모어 덩컨의 나즈굴 픽업입니다. 나즈굴요? 나즈굴. 네. 나즈굴. 네. 나즈굴. 반지 예전에 네, 반지 예전에 그 나즈굴. 네, 나즈굴. 네. 앞에 건? 네. 이 앞에 건은 뭐 다행인데 다이렉트 마운트 되어 있는 세이모어 덩컨의 센티엔트 그것도 네. 또 무슨 센티엔트 뜻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나주굴이랑 센티엔트. 야. 나주굴이 깜짝 놀랐어 아까. 난 나주굴 센티... 그거 듣고 반지의 제왕 중국 영화인 줄 알았는데. 센티엔트 나와? 센티엔트라는 뜻은 네. 지각이 있는. 지각이 있는. 지각이 있는. 인지력이 있는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나주굴이 그 인간과 요정들 사이에서 악령이 자자했던 악령 아홉 개인데 악령인데 인지 능력까지 있는 악령인 거야. 그 이 기타인 거죠. 네, 폭탄이네요. 네. 폭탄.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적인 악령. 최악인데? 최악인데. 네, 그래서 센티미터와 나중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네.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킬 스위치. 네, 킬 스위치. 네, 폭탄. 네, 폭탄 잠깐 네, 배선 네. 끊어주는 네. 폭탄 처리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네. 잭슨 HT8 스트링 스루바디 하드테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스루인데 이런 줄은 팔아요? 그러니까 팔아요. 어디서 파나 버즈비에서 팔겠지? 팔겠니까. 팔아야 되죠. 8연 기타를 파는데 8연 줄을 안 팔면 안 되지. 팔아야죠. 완전 무책임한 거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각이 있는 악령. 네. 다 알 것 같아. 다 네. 센티엔트와 나주굴 픽업. 나주굴 픽업이 아주 임팩트가 강하죠. 네. 픽업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원준 씨의 아무도 할 수 없는 8연 매크로. 아무도 못해 이건. 네, 8연 매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더. 잠깐 편의점 간 사이에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안 된대. 리리리리리리리. 가 있어. 나주굴 소리 나죠? 네. 영역이 달라. 갑자기. 지금 이거 튜닝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2로 2 드롭을 해놨어요. 2로요. 네. 그러면은 베이스 최저음이랑 네. 같은 거죠. 그냥 베이스가 위에 그냥 들어가 있는. 네, 그렇네요. 진짜 네. 나죽을스럽네요. 네, 정말 나죽을이 연상이래요. 네. 쌍엄이고요. 왜? 말고 아막 네. 쭉 내려오다가 그렇죠. 내컴 들어올게요. 인지도가 있는 인지능력이 있는 센티엔트.
비싸진 않아. 픽업은 좀 사운드가 깔끔하네요. 느낌이 네. 몽글몽글하네요. 네, 나주글 쪽은 굉장히 강렬했고요. 네, 나주글부터 들어볼게요. 나주글 얘가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아, 그러게. 가운데 보고 있는 거 가운데가 예, 착 붙네요. 어, 짤깍하네 중간이. 맞나요? 나주글이 되게 우렁차네요. 어 이거 진짜 베이스야 이거. 나중에 원준 씨 없으면 승채한테 치다 요거 아 그런 방법이 있네. 아 생각도 못했네. 막 이것도 흩날려. 아 승채하면 되겠구나. 네. 아, 그러네요. 멀쩡하네. 네. 참 진짜 멀쩡해. 네. 인지 능력이 있는 네. 네. 센티미터. 좋아. 아 픽업 좋네요. 이 센티미터 픽업이 되게 진짜 깔끔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라 부담스럽지는 네. 않은데 그냥 단지 저음까지 내려가면은 그 저음이 좀 센 거지 네. 센티미터 자체가 센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나주글은 픽업 자체가 좀 사운드가 좀 센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게 단점이 이게 이쪽에 인레이가 지판 쪽에는 없고 여기 하나만 딱 샤크핀이 네. 하나만 12현에 12프렛에 딱 있어가지고 이 위에서 보면은 여기 포지션 마크가 있긴 있는데 네. 약간 좀 뭐랄까 한 번에 이렇게 딱 네. 잡을 때 약간 프렛이 좀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네, 있더라고요. 착시 현상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줄도 안 그래도 워낙 많은데, 많은데 네. 크래쉬 기타 만든 사람이 맞죠. 너무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여러분들 길이 네. 잃지 않게 적응하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 길이가 더 긴 거죠? 다른 네 맞아요. 711mm입니다 스케일 길이가. 이게 다른 기타 잡을 때보다 이렇게 딱 잡으면 오는 그 기본적인 그 포지션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 포지션보다 좀 더 약간 예, 멀게 예. 잡아야지 그렇군요. 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스케일이 긴 것도 확실히 좀 티가 나는 그런 기타. 자 이제 개인 들어볼게요. 뭔가 뭐 이제 팬던데 개인을 뭐 저걸로 해볼까요?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두 개 다 밟아보죠. 네. 두 개 다요? 네. 오케이. 왼쪽 건 뭐고 오른쪽 건 뭐죠? 그러니까 A를 밟고 있다가 B에다가 액센트를 주는 건가 봐요. 아. 네. 모르겠어요. 이게 드라이브가 그냥 두 개인 거잖아요. 네, 두 개인 거죠. 아. 그럼 듀얼리스트를 끄고 레드락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 장난 아니네요. 아, 조언준만 할 수 있는 8연 매크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기 쌍홈 네컴 잠깐만씩만 들어볼게요. 요거요? 네. 오. 네, 내 컴은 센티엔트는 어떤 느낌일지. 넥 쪽에다 놓고 쓸 일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은데? 네, 넥은 되게 네, 무난해요. 좋아요. 네, 네. 깔끔한 느낌이라. 자, 마샬 가볼게요. 마샬 개인인데. 너무 웃긴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한참 녹아요. 반박 영역이 너무 연주 영역이 너무 넓어서 연주 영역을 네, 연주 영역이 넓어지는 바로 그런 기타 장난 아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픽업 밸런스 되게 좋은데요. 네, 센티엔트가 뭔가 되게 낮이구를 잘 받쳐주면서도 깔끔하게 네,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고요. 네. 그러면 공간계 좀 넣어가지고 메이킹 하나만 만들어볼게요. 마샬로 할까요? 아니면 팬더로 해서? 네, 팬더에서 공간계 넣으면서 클린톤이 어떤 정도의 활용도가 있는지 일단 싱글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두터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약간 예쁜 톤의 아르페지오 같은 느낌으로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독특한 톤 메이킹으로 쓸 일이 많겠네요. 되게 뭐가 아이고 재밌어요. 이게 있어갖고 되게 한번 눌러보고 싶다. 좋다. 재밌어요. 이것도 또 확실히 매니아틱한 장르에서는 탁탁탁탁 끊는 거에서 그렇죠. 이런 네. 걸로 뭐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린톤 메이킹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네, 4D 옥토라고요. 4D 옥토. 네, 사장님이 그 리스트를 보내주실 때 파련 메탈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네. 네, 검색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네. 네, 못 찾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었다고? 시간 맞춰가지고, 네. MR을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리프. 아, 리프를 하고, 만든 거예요? 네, 리프하고. 뭐야? 만들어서. 어, 그걸 써온 거구나. 파련 때문에. 네. 이게 뭐야? 가지고 저희는 자, 4D 옥토의 그 네. 옥토가 이제 그 팔을 뜻하는 그 뜻이죠. 네. 네. 파련을 위한 거. 파련용으로 네. 네.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붙였고요. 아. 네. 와, EOD 노래입니다. EOD의 노래네요. EOD의 4D 옥토. 아, 대박입니다. 원준 씨가 직접 만든 파련을 위한 곡.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있는 노래 같아. 와, 기가 막혀요. 아, 그런가요? 역시요.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야, 아까 뭐 커버 아니에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아니요. 리프 너무 멋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시연할 때 들을 때 아, 이 곡은 또 뭔데 이래? 근데 자기가 만든 거였어. 대단해요. 이거 거의 자해 아니야? 자해 이 정도? 이게 옛날에는 제가 기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네 손가락만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그 엄지 손가락으로 야, 이제 이게 영역이 넓어지는구나. 근데 이제 바레코드 집을 때 우리 이렇게 잡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잡잖아요. 네. 이렇게나 이렇게 잡는데 네. 이제는 안 쓰던 손가락을 써. 안 쓰던 손가락? 뭐 이렇게 갖고 이걸로 초킹을 해. 아, 너 이렇게 잡아 이렇게. 네. 연주 영역이 너무 넓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만들어 갖고 와서 네, 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 네. NG도 내고 막. 네. 네. 아,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다. 아, 네. 장난 아니네요. 진짜 파른 곡을 만드는 여기까지 이 영역까지 오다니 이거는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하면서도 아,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4D 옥토 같이.
들어봤고요. 앞으로 보디 옥토는 파련 기타가 나왔을 때 종종 네, 네, 들려주세요. 네. 네. 아쉬울 때마다 네.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D 옥토 말고 이게 우리가 앞에 그게 어떻게 붙죠? 이게 펜타가 5고 6이 헥사, 그 다음에 네. 7이 헵타. 헵타요? 네. 아, 헵타다. 헵타. 네. 아, 헵타. 네. 그러네요. 더블, 트리플, 쿼드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되네요. 노나, 데카다. 네. 데카.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네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네. 네. 안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4D 헵타는 나오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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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때 파련을 했을 때 네네. 우리가 쌓여있는 파련의 레퍼런스가 너무 없고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 줄 평만 드렸었는데 네. 지금 원준 씨가 오늘 또 쌓아주셨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쌓으면서 한 다섯 개쯤 되면은 네네네. 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야 이건 파련이 좋은 파련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좀 생길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희가 점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직관적으로 한 줄 평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짜 쌓인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최고의 픽업 밸런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주구리 폭탄을 들고 오면 이 기타를 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나주구리 폭탄. 나주구리 폭탄. 폭탄. 네. 네. 나주구리 픽업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네. 뭐야? 하늘평 뭐야? 자, 저는 오늘 원준 씨가 가져온 곡 제목을 네, 한줄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D 네. 옥토. 4D 네. 옥토. 네, 4D 옥토. 그 파련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는 저희한테도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반가운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저희가 잘 쌓아서 정말 네. 파련들을 위한 기준들을 잘 만들어서 네. 4D 옥토 할 수 있게 네. 준비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네. 때는 이제 뭐 원준 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준 씨가 계속해서 4D 옥토도 쳐주시고 폭탄 해체도 해주시면서 네. 네, 힘을 계속해서 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딱히 헵타를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곡으로 네. 일반 곡으로 들어보는 7연 사운드 마크 홀콤의 페리페리의 마크 홀콤의 마크 홀콤이 그 사람 아니죠? 마크 홀콤이 조카가 아니죠. 아니에요. 네. 마크 홀콤이 조카가 아니고 네. 그리고 미샤 만수르도 조카가 아니고 예,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조카예요. 조카예요. 그 사람 이름이 맨날 생각이 안 나. 다음 시간에 조카 이름 다시 네. 생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자, 원준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